액션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라고 새삼 느끼면서 액션이 가장 저한테는 고민이었고 코믹적인 부분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편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충무로 캐스팅 1순위 배우들이 모두 모인 초호화 캐스팅. 영화 해적의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조선 건국 보름 전 벌어진 국세 분실 사건. 이를 둘러싼 해적과 산적, 개국 세력 간의 격전을 그린 영화 해적. 드라마 상어에서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던 비주얼 커플의 재회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는데요. 저는 장사정이란 역할을 맡았는데요. 원래는 군부에서 장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개국에 대한 반대를 하고 나와서 산적이 된 캐릭터예요. 그래서 의협심으로 좀 똘똘 뭉쳐있고. 저는 바다를 아우르는 카리스마 대단주 해적 역을 맡았고요. 네. 요즘 막 의리의리 하잖아요. 의리의리. 예. 정말 의리 있는 여자 캐릭터고요. 해적단의 여두모, 여월 역의 손예진 씨. 국내 영화계 역사상 최초의 여자 해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이었어요.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특히나. 의상부터 헤어부터 모든 거 하나하나 저희가 다 저희 스태프들이랑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의상도 몇 차례 이제 바꾸고 해리비안의 해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랑 가장 흡사한 좀 어드벤처, 해양 어드벤처 느낌이어서 해리비안의 해적의 어떤 그 여자 케이먼 아이틀리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카리스마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손예진 씨는 데뷔 이후 최초로 고난도 와이어 액션에 도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액션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겁나서 못했었어요. 더 늙기 전에 몸이 더 굳으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과감하게 정말 좀 마음을 먹고 도전을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너무 힘들고 내 마음대로 몸과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밤이 너무 심한 밤이 두 번 오면서 아이고. 정말 울고 싶었는데 이게 다 엄살이에요. 엄살이에요. 얘기는 이렇게 힘들었었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처음 와이어 액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워낙 액션을 잘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영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즐거운 눈요깃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무사 모흥감 역을 맡은 김태우 씨. 역시 처음 도전하는 사극 액션씬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요. 인트로 때 김동길 씨랑 둘이 비 오는 날 밤에 싸우는 신이 있는데 그 저희가 한 5일 넘게 찍었는데 저도 사극 액션은 처음인데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분장 같은 것 때문에 계속 고쳐야 되는데 비는 5일 내내 맞아야 되고 우리 튀기는 그냥 맨바닥이 아닌 데서 밤에 추운데 갑옷을 30kg짜리를 입고 그걸 찍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네, 저는 그 철공 역할인데요. 원래는 해적이었었는데 이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멀미가 심하고 저 비린 거를 좀 싫어해서 해적인데? 네, 해적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산적으로 갔다가 같이 그 산적하고 같이 바다를 찾게 되는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신 스틸러 유해진 씨. 이번 영화에서도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넓으니까요. 혜진 형이 갖고 있는 긴장의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되게 자연스럽고. 정말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 같아요. 이게 더 어색하잖아. 이게 더 어색하죠. 저 저렇게 하고 있을 때 되게 마음이 편해요. 영화 해적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강점. 바로 화기애애한 팀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뭐 해적분들이 계속 붙어있었고 다들 웃기시려고 애쓰시는 서로서로 서로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시려고 근데 그게 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촬영하는 것보다 촬영을 대기하는 그 시간이 더 즐거웠던 것 같고 현장이 너무 힘드니까 같이 뭐 끝나고
고기도 먹고 뭐 술도 먹고 타코도 같이 치면서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외로웠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저는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해적이나 산적 팀들이 좀 부럽기도 하시고 그러셨겠어요. 그렇죠. 특히 산적 팀들이 굉장히 재밌으세요. 예, 예. 그래서 한번 같이 싸우는 신이 있어서 대기실을 같이 있었는데 네. 한 4시간 정도 지나고는 산적팀 아닌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왜요? 연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들 웃겨서. 재밌으셔서 그래서 이 네. 정도 만나는 게 딱 좋다.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명품 배우들의 블록버스터급 연기 열전. 올여름 시원한 웃음을 예고한 액션 어드벤처 영화 해적. 극장에서 펼쳐질 배우들의 환상적인 연기 앙상블 기대해보겠습니다. We've come a million